현재 불사인 오우츠츠키 이시키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게 된 나루토, 사스케, 보루토는 나뭇잎 마을의 피해를 줄이고 카하키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오우츠츠키 모모시키의 힘을 사용한 보루토의 시공간 인술로 이시키를 이동시켜 최후의 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채술과 까다로운 동수를 사용하는 이시키였기 때문에 한때 세계관 최강자였던 나루토 사스케마저 이시키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시키가 보루토만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 다음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보루토 50이라 스포일러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는 시카마루에게 어째서 오우츠츠키 일족이 2인 1조가 되어 각각의 행성으로 흩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데 바로 그 이유는 차크라 열매에도 질의 차이가 있다며 양분에 따른 신수의 차크라 열매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우츠츠키 일족 사이에서도 계급 차이가 존재하며 카고야가 이시키보단 위치상 아래였기 때문에 질 좋은 차크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희생해야만 하는 재물의 역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고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시키를 배반하지만 나루토, 사스케를 통해 봉인되었고 현재 신미의 재물이 되어줄 일족은 이시키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시키는 카고야를 대체할 모모시키의 카마가 새겨진 보루토만은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채 보루토의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한쪽 팔을 그대로 부러뜨려버립니다. 이어 보루토를 구하기 위한 사스케조차 이시키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자 나루토는 구미와의 대화 중 어떤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 나루토는 호카게로서 나뭇잎 마을과 보루토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차크라 모드를 발동시켜 이시키와 맞서게 되는 장면으로 충격의 보루토 51화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번화를 통해 오우츠츠키 일족의 새로운 비밀과 보루토 1화부터 예견되었던 나루토의 죽음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충격적인 모습이 전개된 보루토 51화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다음 보루토 풀버전 51화 리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